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기 전 양면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꽃게 미끼통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낚시점에 가면은 낚시에 좀 했다는 사람들 다 아시고요. 자, 이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지금 요게 자체 보면은 요 빨간 구슬인데 보면은 요 양쪽 다 빨간인데 구슬 보면은 구슬인데 보면은 갱신줄에 슬리퍼가 보이시죠? 구멍 한 개짜리. 그렇죠? 구멍 한 개짜리를 제가 고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단차를 줬냐 하면 나중에 미끼를 갈기 위해서 단차를 준 겁니다. 이렇게 미끼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100 이상, 양 사이드 한100 이상을 줬거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람대로 시작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위에부터 제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제일 위에 슬리버가 두 개짜리를 슬리버 두 개짜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슬리버. 여러분들 요두 개짜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구멍 두 개인데, 자, 구멍 한 개에 지금 넣었습니다. 자, 구멍이 지금 한 개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핀 도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핀 도래. 자, 핀 도래를 넣습니다. 핀 도래를 넣고, 그 다음 채 하나 구멍 남아있는 거기에다가, 구멍 남아있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넣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넣어주죠. 자, 여기에는 우예입니다. 낚싯줄, 본줄에 그을 줄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런 거.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화면 상태에서는 줄좀 길게 보입니다. 자, 슬리버 이거를 쪼아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니바로 씁니다. 요 지금 보게 된다면은 여기에는 전기선 까는 데입니다. 여기는 전기선 뭐 자르고 이러는 데인데 여기로 여러분들 슬리버를 잠가주지 마십시오. 요 밑에 보면은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슬리버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한번 고정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실까요?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고정이 됐습니다. 딱 누질러서 고정이 됐거든요. 한번 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갱신줄에서 이렇게 두 단계를 하고 나면은 위에 거는 마무리가 지금 됐습니다. 위에는 낚싯줄에 그을 자리하고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밑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래으로 포관하지요. 자요 핀이 있고 그 다음 채 이제 밑에를 마무리하도록 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전과 같이 핀 저거 슬리버 구멍 두 개짜리입니다. 슬리버 구멍 두 개짜리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보이기 위해서 좀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쪼고 들어오면 군형이 작겠지, 여러분들. 자, 요게는 고정을 그대로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한 2cm 정도. 그죠? 한 2cm 정도에서
일자 설립을 있는 데서 같이 이렇게 만나도 됩니다. 일자 설립을 있는 데서 이렇게 만나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선은 밑에 있게네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조아놨습니다. 조금 더 쪼아볼까요? 자, 쪼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 슬리버 두 개, 구멍 두개 있는 거를 제가 쪼아보겠습니다. 잠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자투리를, 여기 지금 자투리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지금 저는 얼마 안 됩니다. 이 자투리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 되면, 여기 다 만들었을 때, 과정에서 다 만들었을 때, 한 30cm, 25cm, 그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생선 머리 같은 거 있고, 뭐 내장 같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지.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피는 원줄에다가 그려주면 되고요. 자, 개망에 그려주셔도 되고, 자, 제가 사전에 만들어놓은 거를, 사전에 다 만들어놓은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개망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다가 경신줄이 지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경신줄을 보일 거예요. 지금 집에 핀 도레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래 했습니다. 핀 도레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고정을 해 놨습니다. 고정을. 이렇게. 자, 고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핀이 만든다면은, 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그려주면, 그려주면 끝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그려주면은 끝이 나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핀을 사용을 했을 때는 자,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선 내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넣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풀어놓고 집에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는 이 식으로 해가지고 핀에다가 여기에다가 걸어 주시는 거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것도 괜찮은데 요거는 제가 자작채비입니다. 자작채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개망 중에서는 전부 다 지금 요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요런 거로. 그쵸? 저는 요거 무조건 다 떼냅니다. 그래서 구멍뽕돌 요걸로 제가 자작처리합니다. 그물 사와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자, 그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물을 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 안에 지금 까만 거 요거 추 이거 보이죠?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를 이때까지 내도록 시대다가 문과 가지고 했는데, 시대다가 문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편리하도록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리하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기 좋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꼭뭐내 따라서 하는 것보다만,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지금 이래 한 겁니다. 자, 다음에 빗 끝이고 나면은 이거를 하나 가지고 나가서 제가 한번 개 잡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반응이 좋으면은 그 영상은 여기에서 영상이 개가 많이 잡힌다면은 그러면 그 입으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편리하게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고정으로 된 거고요. 제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천평이란다. 자, 줄 보이시죠? 갱신줄 보이시죠? 이거 동그란 거, 이거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로 맸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바로 메고, 그 다음 째 여기에다가 바로 안멜것 같으면, 바로 안멜것 같으면,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약 길이는 전부 다 만들었을 때한 25cm 정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한, 다 만들었을 때, 이거 자체는 한 25cm 정도. 괜찮겠지요? 자, 핀을 여기에다가 요 자작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끝나는 거죠. 괜찮지요?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솜재기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는 제가 채비만 올렸더라면 오늘은 빨간 등대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개를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첫 캐스팅에 자 이렇게 지금 걸리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실험을 어저께 제가 채비 그 영상에 올렸던 거 이거를 실험하러 나와봤습니다. 요 안에 여가지고 그러나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개가 걸리더라 하면 여기에서 개가 걸리더라면은 지금 제가 채비 사진에 채비를 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채비를 안한 겁니다. 자작 채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작 채비를 안한 거고요. 자 이거를 자작 채비가 끝났다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깨망 자체를 이렇게 걸어줄 때, 여기서 이래 해준다면, 요거를 지금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빼십시오. 요렇게 빼시고, 요렇게 깨 달린 쪽으로 이래 빼십시오. 빼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집에서 만들었다 하면은, 이 채비를 자, 여러분들이 이 채비를 만들었다 하면은, 요게 건물 걸고 난 뒤에, 자, 건물하고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건물하고 이렇게 지금 같이 걸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자작 채비를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추가 없지요. 그렇죠? 추가 없고 지금 오늘 제가 고등어 준비를 못했습니다. 고등어 준비를 못하고 지금 꽁치 준비를 했습니다. 꽁치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채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채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놔놓고 캐스팅 해놔놓고 난 뒤에
계속 해놔놓고 난 뒤에 이 깨를 아무리 봐도 빼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아무리 봐도 한 수들이라도 더 잡을 수 있는 단계고요. 그쵸? 여러분들의.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저는 지금 요거를 다 풀어내고, 요게 미키 다대가 있는 이 자체를 한번 더 캐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깨 나온 거는 여러분들 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채비를 어떻게 했다는 그 영상을 사진 동영상을 여러분들 단디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 송정의 전영민 씨가 채비를 어떻게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잘 알게 됩니다. 이 영상보다만 그 사진 영상이 더 좋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제가 깨를 잡았던 것 같고, 집에서 지금 깨라면을 끓여가지고 지금 그래 앉아서 지금 깨라면을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라면. 자, 잘 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자, 놓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맛이 좀 달달지근하네요, 여러분. 꽃게가 들어가서 그런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꽃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꽃게는 조금 만지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제가 조금씩 던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되게 뜨겁습니다. 오전에 깨는 많이 잡지는 못하고 너무 잠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오전에 잠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은 안 했었고요. 진짜 맛있다. 와, 나 반칙이네. 진짜 너무 맛있네. 제가 라면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라면 지금 두 개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 욕심이 강한가. 제가 라면은 그래. 제가 집에서 라면 먹기로는 1년에 한 5번 정도 먹을까. 라면은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라면 끼리 놓기는 또 그렇게 또한번 맛있네요, 여러분. 또 올라. 아,
집에서 대나면 먹다가 본게 생각이 납니다. 저 팬분들하고 빨간등대 가서 라면 팬분들끼리 주고 팬분들 그 미기 보고 그래 그 생각이 들어 나네. 팬분들 그세 사람 있었는데 그때 먹고 자, 개나마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가 지금 요 안에 다섯 마리거든요. 요 안에 지금 다섯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죠? 자, 요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개라면을 해봤습니다. 개라면 막 왔다 무겁다 무거워. 엄청스럽게 무겁네. 뭐 이런 무겁노. 지금 개를 볶아먹으려 그래도 너무 뜨거워서 지금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볶아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다. 자, 개한 마리 꺼잡아내고, 자, 한 마리 커리에 담아 놓겠습니다. 좀 시끄러워. 아. 아, 이렇게 봐. 여러분들, 제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아직까지 뜨겁기는 뜨겁는데, 요래. 자, 개나면. 오늘 집에서 끓여가지고 지금. 자, 여러분들, 개를 볶아낼 때, 지금 요게 보면은, 요게 지금, 요게가 지금, 밑에 부분이죠. 요게가 이 부분이고, 요게가 이 부분입니다. 요게 이 부분하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시고, 요렇게 양서방 이렇게 눌리면 딱 하고 부러집니다. 양서방 이렇게. 아, 또라. 아, 또라. 아, 또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벌려졌습니다. 자. 자, 살도 이렇게 많고요, 여러분들. 자, 굉장히 많죠, 살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 또 맛있겠다. 여러분들, 진짜 맛있긴 해요. 맛있어요. 이럴 때는, 자, 여러분들, 등 딱개비에다가, 등에다가, 또 라면을 이렇게 엮어. 자, 라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면 금방 저식으로 이렇게 한다이라 한다면은 진짜 개맛이 진짜 완전히 더 드러납니다. 진짜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불로 그냥 바로 당겨 보세요. 맛있어. 따봉. 진짜 맛있습니다. 이런. 아다. 요 안에 아직까지도 살 천재네. 자, 그 다음째.
요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요 부분. 자, 발과, 자,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맛있어. 여러분들 살이 굉장히 많지요? 자, 살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지금 요렇게 다 잡았잖아요. 요렇게 지금 제가 발을 다 잡았습니다. 이거 딱 벌레 쳤을 때 발을 이렇게 다 잡고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나하나씩 놓지 말고 이렇게 좀 말고요. 자, 또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래 오늘 맛나게 먹고 있어. 아따, 맛있겠다. 이렇게 개라면. 자, 라면 한 번 더 먹고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면 한 번 더 먹고 땀이 줄줄 나서 안 되겠어. 맛이 따봉, 맛이 따봉 끝내줍니다. 개나면.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초등학생 팬분하고 개 잡으러 나와봤습니다. 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개는 한 방에 한 번 딱 개 세팅이 했는데 한 열 마리 가까이 붙었었고요. 그러고 또 첫 번에 개 세팅 때는 제가 한 서른 마리만 붙었습니다. 서른 마리 붙었고 그 앞에 두 번째 개 세팅 그게 자체에서 좀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면, 개라면을 이렇게 먹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라면을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참 팬분들하고 보람이 있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라면은 조금 퍼지는데 개맛이 딱 나네. 따보. 진짜 오늘 진짜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를 한번 빨가 볼까요? 여기에서 양사방 요 입 있는데 하고, 아이고 뚜구라, 아이고 뚜구라, 아이고 뚜구라, 아 뚜구라. 응. 오늘 개 잡아가지고 라면 먹는 게 어때요, 소감? 네? 맛있어요. 앞으로 또 자주 잡아주나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 팬분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안에 지금 살을 뺏는다고 야합니다. 살을 뺏는다고 야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개를 잡으러 오신다면 개가 요거보다 더 작으면 구이할 때 요 위에 등짝만
등짝 작은 구이로 합니다. 작은 구이로 할 때는 이 위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이 점도 칼슘은 많겠죠. 칼슘 많기 때문에 이 작은 거로 했을 때 작은 거로 구이를 해가지고 위에 딱대비만 위에 딱구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팔하고 살찜 이거 다 빼놓고 위에 등 딱대비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이겁니다. 이겁니다. 강제 추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 또 그래, 아이고 또. 다 마시고, 바로, 입에서 이렇게 벌치고 하면은,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살이 빡빡하지? 자, 이렇게 보입니다. 딱개비가 어디 있지? 딱개비 있네. 내가 요거리다. 아주 옛날에 백사장에서 장사 방송 촬영에 왔을 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하고 있어. 라면, 개라면 끼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개는 많이 잡았기는 많이 잡았는데 지금 다섯 마리만 끼리가지고 라면 다섯 개에 아 저거 개 다섯 마리에 라면 두 개를 넣었습니다. 라면 두 개. 자, 이렇게 부실부실하게 좋지. 여러분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